자, 해리케인이 일본 일단 잔류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은 지금 보강을 하면 할수록 이제 전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. 케인, 손이 그대로 있는데다가 골린이 왔고 로메로 왔고 어쨌든 보강은 쭉 하고 있으니까 그럼 올라갈 브라이언 힐 잊지 마세요. 브리안 힐은 뭐 아직은 좀 써보자고 하니까. 근데 브리안? 브라이안? 브리안이라고 읽는 게 맞다고 그러던데? 브라이안이 맞다던데? 브라이안이야? 브라이안이라고 하던데요. 그래? 네. 뭐가 맞아?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스페인 사람이잖아. 그러니까 너가 하는 거 아니야? 브라이안이 맞죠. 그거면. 그래? 네. 근데 브라이언은 아니죠. 그거는 브라이언은 아니죠. 영어식으로 읽는 거잖아. 네, 네, 네. 브라이안 힐. 제가 듣기로는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브리안이고 어떤 때는 브라이언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좀 브리안이라고 얘기하긴 했었는데. 근데 프리미어 리그나 그리고 라리가 있을 때도 브라이안이라고 하긴 했었어요. 아 그래? 네. 그럼 그게 맞지 않을까요? 그런가? 브라이안. 브라이언 힐. 브라이언 힐. 어쨌든 이 선수는 저는 아직은 직진력감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여튼 뭐 추가적으로 어떤 선수가 영입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행복회로. 를 돌려보면 누누 감독의 전술은 지금 봤을 때는 좀 여전히 약간 믿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력적으로는 파라티치와 레비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. 그럼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아우아르 링크가 있어요. 스카이스포츠 쪽에서 나왔더라고요. 아우아르 링크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우아르는 지속적으로 PL이랑 링크가 좀 있었습니다. 뭐 아스날이랑도 사실 제법 진하게 링크가 됐었던 선수인데 공을 전방쪽으로 좀 보내줘야 되는 선수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 그게 부족하거든 그러면 난 왜 링크가 나는지는 오케이 알겠어요. 자, 아우아르에 대해서는 뭐 이 토트넘이랑 아우아르 측이랑 최근에 뭐 좀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도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. 2년 남았거든요. 그래서 요 상황에서 좀 매각을 할 수도 있지 않냐 리옹 뭐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있는 상태에서 아우아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얘기도 있어요.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건 괜찮은데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뛰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게 스카이스포츠에서 있었고 ESPN에서는 은돈벨레랑 뭐 아우아르랑 뭐 좀 이렇게 딜을 뭐 스왑을 한다. 근데 개인적으로 뭐 스왑은 이거 되면 완전 땡큐지. 그렇지. 뭐 그리고 은돈벨레도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. 근데 은돈벨레의 주급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또 기자들도 은돈벨레 프랑스 쪽은 좀 링크가 뭐 뚜렷하지 않다. 그렇죠. 에. 지금 일단 이 시소코, 은돈벨레, 오리에 이 선수들을 리알 토마스도 그렇고 토트넘은 매각이 맞아. 돼야 매각 대상이라고 이게 좀 보니까. 들어오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, 근데 그렇죠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. 이적도 이적이고 이 매각도 매각이고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파브리쇼 로마노가 토트넘 링크를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. 일단 본인이 봤을 때 아무래도 한 3번 정도는 좀 이적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. 일단 파페사라 같은 경우에는 영입한 다음에 재임대 그렇죠. 매치 쪽으로 뭐 요거는 거의 뭐 딜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아다마 트라오레 이건 아다마.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아다마가 지금 제일 핫하죠. 제일 핫해요. 지속적으로 얘기가 있다. 아다마 트라오레 같은 경우에는 선수 자체는 좀 긍정적인데 울버햄튼도 확실하게 이 좀 이 선수의 경우에는 굳이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지 않으면 아니다. 이쪽에 가깝다. 근데 어쨌든 아다마에 대해서는 얘기를 뒤에 한번 다시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아우아르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어요. 프리미어리그 쪽 진출하는 데에는 좀 흥미가 있다. 그런데 뭐 토트넘이 아스날이랑 관심이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뭐 그 이상으로 뭔가 많이 진행된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담스코르 이번 유로 때 담스코르. 덴마크 대표팀에서 활약을 했었던 삼프도리아 뭐 이 선수는 또 속도도 있고 측면 내지는 뭐 메짤라 뭐 공미 이 근방에서 뛸 수 있는 정도의 자원이라고 보이는데 가격은 2,500만 유로 근방. 뭐 나쁘지 않네요 가격. 근데 사실 이것도 세리아나 이제 라리가 쪽으로 가면 꽤 비싼 금액인데 PL이 워낙 돈이 흔하다 그쵸, 보니까 그쵸. 좀 그렇게 많이 비싼 느낌은 아닙니다. 근데 다른 구단이랑 협상을 뭐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적은 없다 정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해리케인이 잔류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라우타로라거나 블라우비치라거나 이런 선수들은 링크가 찍었어요. 전 자연스럽게 끊어주고 그렇죠. 쓰시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밀렌코비치 아니고 피오비렌티나랑 재계약을 했으니 그 다음에 파우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줄리스 쿤데는 지금 뭐 첼시랑 링크 중이기 때문에 이쪽도 아닌데 그 도미아스 네, 토미아스 얘기 계속 있었잖아요. 근데 이쪽도 일단은 뭐 진전이 더 있는 상태는 아니다.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근데 또 최근에 다른 선수들이 물론 이 선수들을 계속 믿고 가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 나쁘지 않죠. 지금 초반만 놓고 봤을 때는 엄청 나쁘고 이렇진 않아서 나는 그냥 토트넘 전체로 봤을 때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 잘해주고 있는 쪽은 수비라고 봤어요. 수비다. 뭐 근데
이렇게 믿었을 때 보통 통수로 치는 아니, 경우가 많아.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야.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들로 시즌을 다 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예. 그래 누군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뭔가 진척되진 않는 상황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로마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. 은돈벨레 그다음에 시소코 오리에 매각 대상이다. 근데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좀 나가야 되는 그림인 건 맞지만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 거는 좀 없는 느낌. 예, 뭐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무근이다 어딘가에서 딱 그 얘 링크됐던 팀이 다른 선수를 영입해서 링크 죽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선수를 얘기할 텐데 한 선수는 일단 아다마 트라우레입니다. 아다마 트라우레. 아다마 트라우레 같은 경우에는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. 가격에 대한 건 오케이야. 이 정도는 맞춰줄 수 있어.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시즌 임대 그다음에 이적 완전 이적인데 이것도 의무 이적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 토트넘이. 근데 울버햄튼은 지금 이적시켜라. 지금 그 얘기인 즉슨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눈높이일 거거든. 그렇잖아. 그렇죠. 그리고 본인도 이 토트넘에서 뛰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라고 하고 이 중요한 건 이게 임대 후에 다음 시즌에 의무 이적 옵션을 다는 경우에는 보통 장부 처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아, 그러니까 신분을 토트넘 소속이 아니라 원소속 울브스로 가고 왜냐면 내년부터 그 돈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받는 팀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. 달라. 여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이것 때문에 정말 딜이 안 되고 있는 거라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 이것도 난 그건 것 같아. 은돈벨레고 시소코고 오리에고 매각이 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좀 돌 텐데 돈이 돌죠. 네, 그거가 제대로 지금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의 딜에 대해서도 좀 토트넘이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이거 저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건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도 포르투에게 엄청 많았죠. 많았죠.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언론이나 이런 쪽 소스를 해서 들어본 결과 포르투에서 선수 정리가 안 됐고 매각이 안 됐고 어쨌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. 그치. 그래서 결국에는 김민재 이적도 성사가 안 됐다라고 얘기한 쪽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슬롯도 비어야 돼요. 그래. 그런데 지금 어쨌든 처분을 하고 싶어하는 자원들 중에 처분이 제대로 된 게 없죠. 네. 토트넘은 그렇습니다. 뭐 라멜라는 뭐 가서 잘하고 있으니까. 아니 득점 1위가 라멜라랑 앙헬 코레아랑. 맞아. 와 이거 예. 라리가는 어떤 곳일까.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.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했었던 은돈벨레라든지. 나머지 한 명이 갑자기. 왜 생각이 안 나는데 비니시우스야. 그래 비니시우스. 세 명이야. 대단한 리그입니다. 어쨌든 뭐 잘할 수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은돈벨레 이런 자원들이 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 슬롯 만드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데다가 돈 순환이 안 돼. 이건 그냥 지출밖에 없어요. 이렇게 보면. 뭐 이런 식으로 매각 수익도 있고 왔다 갔다 해야 아마 그 이거는 뭐 제 생각이에요. 왜냐하면 의무 이적까지 달았는데도 울버햄튼이 곧바로 딜을 바라는 거라면 그 부분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니면 여기 의무 이적에 대해서 조금 뭔가 선택 이적이라거나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한 시즌 쓰고 잘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. 네. 자, 그 와중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갑지만 공신력은 굉장히 좀 낮고 또 에시밀란 팬들에게는 좀 짜증이 나는 링크 하나가 캐시의 링크입니다. 캐시의 프랑크 캐시의 프랑크 캐시의인데 캐시 자체가 밀란에 남고 싶다는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자체는 그냥 뭐 그냥 흘려 지나가는 정도 지나가는 뉴스다. 네, 근데 캐시가 중원에 온다면 뭐 어마어마한 힘이 되겠죠. 워낙에 좋은 선수니까. 근데 이 밀란 팬들 중에 아니 이거 애매하게 FA로 보낸 전적이 있었잖아. 돈나루마도 그랬고 차라놀로도 그래.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밀란 팬분들은 당연히 우려를 보낼 수 있을 것이고 이 와중에 만약에 뭐 딜이 된다고 하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. 근데 재계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.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주급이거든요. 이거를 밀란이 맞춰준다면 당연히 밀란에 남는 거. 왜냐면 본인도 밀란에 남고 싶지만 지금 재계약 문제랑 주급 때문에 좀 힘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근데 이거는 좀 딜이 토트넘과 캐시가 될 거고 왜냐면 캐시는 결국에는 재계약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. 네. 그리고 뭐 링크도 사실 뭐 리버풀이나 이런 팀들이랑도 아예 링크가 안 나는 게 아니니까. 네.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예전에 되게 많은 선수들이 그랬잖아요. 재계약하고 싶을 때
뭐 사실 링크 나요. 저도 할 수도 있고. 언플을 하고 원래 그러는 거니까. 그러다 보면 이제 제 주급 맞춰주고. 그치?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 주급이 맞으면 캐시에는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. 왜냐면 밀란을 워낙에도 좋아한다고 그렇죠. 자주 본인도 얘기를 했고 재개해야 되는 의지가 있으니까.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. 뱅스포츠 쪽에서는 토트넘이 제의를 했는데 캐시가 또 뭐 거절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튼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링크들이 잘 돼가지고 막 들어와 그러면 전방 케인 좌우 손흥민 아다마 일단 이거는 먹어주죠. 아다마가 마지막 가서 이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금 있는 선수들보다 낫잖아. 루카스 모라랑 뭐 당연하지. 베르바인보다 훨씬 더 또 파워풀한 어쨌든 임팩트가 있는 선수 생산성이 있잖아요. 그럼요. 크로스를 만들어내고 이스리톱 좋고 그 다음에 이러면 이거 망상이잖아요. 캐시아가 온다 치자.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있는데 아우아르가 와. 그리고 왼쪽에는 레길론이고 탄강과 로메로에다 다빈손 산체스. 그 다음에 뭐 로메로 그 로메로에다 다빈손 산체스 아니면 나 로든으로 들었어. 로든은 빼고 로메로에 뭐 다이어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뒤에는 유리스 아니면 골리니 이런 식으로 가면 멤버 괜찮다. 좋죠. 누누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선수들이 다 링크가 난 선수들이 다 들어온다면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좀 쉽진 않고요. 그렇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남은 이적 시간이 이적 시장이나 선수들을 매각하는 걸 고려를 했을 때 아다마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이 비교적 있어 보이나 이것 역시 울버햄튼이 어떤 확실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파라티치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좀 발해지는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게 다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까? 쉬운 일 아니죠. 근데 나는 아다마는 될 것 같아. 느낌이. 아다마. 왜냐면 이거를 좀 맞추지 않을까. 울버햄튼이 원하는 어떤 그 조건을. 그쵸. 근데 이러다가 그냥 쭉 또 울버햄튼도 왜냐면 울버햄튼도 돈이 급한 클럽은 아니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지금 보면 로메로도 임대잖아요. 네. 지금 신분. 그리고 골리니도 지금 네. 임대 신분이니까 저는 그래서 아다마는 이쪽으로 데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. 네,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머지 선수들을 매각하는 이게 선매각이 필요해. 맞아. 근데 또 매각이 코로나 시국이라 쉽지 않죠. 네.